그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태풍보다 강할 것이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부산 남서쪽 70km 지점, 그러니까 경남 거제나 통영 인근에 상륙한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후 내륙을 훑고 울산을 지나 빠져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제11호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간접 영향권인 울산에서 이 하천 잠수교를 건너던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5일 이전까지는 힌남노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끌어올린 남쪽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비가 내렸다면 다음 주 월요일 5일 이후엔 힌남노의 영향으로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는 3일 토요일 저녁 대만 인근에서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1959년 사라, 2003년 매미보다도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오는 6일 부산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최근접 시기는 제주도가 9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새벽, 경남 해안은 같은 날 9월 6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힌남노가 5일 오후 3시 제주도 서귀포시 남남서쪽 350km 해상에 다다를 때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은 각각 930헥토파스칼과 초속 50m, 강도는 매우 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9월 6일 오후 3시 부산 북동쪽 190km 해상에 이르렀을 때는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이 각각 955 헥토파스칼, 초속 40m, 강도는 강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